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단기 이격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를 또 이용하는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어지러운 흐름들 변동성을 잘 이겨내는 그런 좀 슬기로운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오늘은 엔터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살펴보고요. 최근 들어서 시장 대비 강합니다. 이런 원인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동향들 한번 체크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 대비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느냐라고 봤었을 때 한 2월 한 중반까지는 별 시장 흐름과 똑같이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오락 문화 섹터라고 하는 쪽이 오히려 시장의 조정은 보여도 좀 강한 모습들이 여전히 유지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턴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잘 견디고 그러면 앞으로 다음 어떤 국면을 노려보느냐라는 측면들이 또 하나 떠오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최근에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주말 정도쯤 목요일 금요일 쪽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동향을 보게 되면 엔터주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어렵다는 이제 CGV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게임주 쪽에 NC소프트, 제이컨텐트리 포함이 되어 있고 기관도 제이컨텐트리는 동시 순매수로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CJEM이라든가 YG엔터 또 YG엔터는 또 기관도 같이 사고 있는 상황 쪽에서 뭐 스튜디오건 웹젠 진유뮤직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또 관련된 컨텐츠 제작사들도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는 오히려 관심이 높다라는 쪽에서 기관은 계속 팔아도 이런 엔터주에 대한 시각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쪽도 하나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왜 엔터주가 최근에 강한가라는 여러 가지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3월 4일 날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일단 기존까지 갖고 있던 카카오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IP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카카오 M과 합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시너지를 좀 더 키울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웹툰이나 웹소설을 통해서 앞으로 음악, 영상, 뭐 디지털 공연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을 하는 그래서 즉 하나의 회사다 보니까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정도쯤에 되면은 이제 실적까지도 반영되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 대한 IP를 기반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쪽도 하나의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저희가 뭐 다 아시는 한알령 얘기인데 이 부분은 좀 그냥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기대감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시진핑 주석 언제 오나요? 네, 아직까지 물음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최근에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나르는 어떤 주변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겠다라는 입장들이 속속 들여서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캔맨이라고 하는 엑소의 세훈이 주연을 했는데 2016년도에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4년 만에 중국에서 개봉을 할 걸로 보이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하나의 또 어떤 변화의 기대감이 아닐까 하는 쪽도 나오고 있고요. 승리호도 중국에서 이제 극장에서 개봉을 할 걸로 논의가 되고 있고 게다가 또 중국 당국에서도 한국 게임에 대해서 판호를 접수해라. 접수를 하면 뭐합니까? 예, 통과시켜줘야 되겠죠. 예, 통과가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또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높아지는 것도 엔터주의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 봤을 때는 또 넷플릭스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넷플릭스는 매년간 이제 투자하는 금액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거의 매년 한 과거에는 초기에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적어도 10% 이상은 계속 매출액에 어떤 강한 80%까지를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들이 상당히 강한데요.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올해도 지금 현재 K-컨텐츠에 5,500억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보통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약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까지 만약에 사준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20, 30편은 올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이런 강한 누가 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컨텐츠사의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충분히 좀 더 기획과 그리고 또 제작에만 매진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럼 오히려 이런 컨텐츠사 쪽에서는 강한 넷플릭스가 있다는 쪽에 아무래도 어떤 후원을 역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또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국내 토종 OTT도 같이 확대를 할 기조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컨텐츠를 제공하는 입장 쪽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이번에 개봉은 했죠. 영화 미나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봐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해외 반응도 양호하다 보니까 또 수상을 한다. 또 K 컨텐츠의 위상이 올라가는 부분들이겠죠. 게다가 또 기존 엔터사와 IT 쪽에서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빅히트와 네이버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뭐 V라이브 인수 후에 나오는 변화라든가 또 하나 이제 위버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쪽이 위버스가 이제 다른 엔터사들이 갖고 있는 소속 가수까지 연결시켜서 확장시키겠다라는 쪽도 나오다 보는 상황들이고요. 또 JYP는 소프트뱅크와 AR/VR 이게 뭐죠? 메타버스죠. 이 메타버스에 대한 트렌드도 같이 가속화시키겠다는 쪽의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엔터사들을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엔터주들의 주된 종목들 한번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올해 한 50%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빅히트는 거의 70% 가까이 실적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강한 실적 흐름들의 변화가 있는데 하나 그래도 지금까지 약간 성장주 개념 쪽으로 좀 밸류가 비싼 게 아니냐라는 쪽도 일단 눈길이 갔지만 강하게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밸류가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런 어떤 과도기 흐름들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변화는 당연히 주가에 대한 강세 쪽으로 간다라는 쪽과 함께 또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 40% 가까이 J컨텐트리는 영화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좀 어려웠지만은 올해 적어도 흑자 전환이 빠르게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스튜디오를 다시 세우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좀 기대가 된다는 쪽이고요. CJCGV도 아마 내년에 흑자 전환할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적자는 많이 축소하겠다는 쪽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실적 변화와 함께 나올 수 있는 기대감들을 또 끌어올린다는 쪽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쪽에서 어떤 엔터주에 대한 시각들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피해 섹터의 하나의 흐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관련된 쪽에 그래도 K-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 일단 주목할 부분들이 많다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주가 움직임은 계속 지켜보시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회복이라든가 고밸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장이 계속 이어지는 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한 두 종목 종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도 한번 컨텐츠 쪽에서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NEW 뉴였었는데 올해도 여전히 실적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영화 투자 배급이 매출의 한 78%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화관이 잘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개봉 영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관객이 필요하죠. 근데 뭐가 먼저냐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개봉이 돼야 영화관에 관객들이 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투자와 배급들이 이제 원활하게 코로나19 이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이에 따른 변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5년 만에 흑자 전환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조를 자리 잡는다. 그러면은 주가도 레벨업이 들어오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만 원대 초반대 정도쯤까지 조정권은 오히려 단기 조정권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강한 지지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앞으로의 확장세를 좀 더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팬 엔터테인먼트인데 간혹 최근에 무슨 정치 테마주 쪽으로는 언급됐지만은 그보다 더 눈길이 가고 있는 쪽은 중국 업체와 파트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한령이 해제됐을 때 가장 큰 수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중국 시장을 확대가 되게 되면 콘텐츠를 제공을 하겠죠. 이에 따라서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한 100억 가까이 작년 대비해서 20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이런 강한 실적에 대한 변화가 끌어내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기대감이 높겠죠. 그래서 주가도 일단 또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 7,000원대 초반대 한 7,500원대 밑에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라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 기대감은 높다라는 쪽에 다시 한번 포인트를 맞추고 대응하신 전략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주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왜 강한지 그러면은 그에 따른 어떤 아이디어는 앞으로 코로나19와 함께 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실적 회복에 대한 모멘텀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높다는 쪽도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